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한 적 없어 160. 가자! 오늘은 심청전 얘기할 거야. 옛날에 심청이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공양미에 팔려갔었지. 빨리 임당수에 빠지라 해.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이... 잠깐! 200석이다 해. 아니 왜 200석이에요? 300석이잖아요. 170 이상 300석. 넌 200석. 어제는 나의 생일이었어. 선물도 안 주고 정말 너무해. 무슨 소리야, 그건 아니지. 그럴 줄 알고 선물 사왔어. 어? 에이, 진짜? 형이 그럴 줄 알고 선물 사왔지. 와. 형 사이즈에 맞춰온 거니까 이거 딱 맞을 거야. 좀 커 보이는데? 아,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안 커, 입어봐. 아, 맞지? 크잖아. 야, 요즘에 누가 바지를 그렇게 입어? 그렇게 입어. 남대문 열렸다. 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불량배 녀석이 여자를 괴롭혔어. 그래서 불량배에게 한마디 했지. 아, 잠시 놀자고. 아, 놀라세요. 어? 같이 놀자고. 오늘 어때? 와봐. 좀, 어? 와봐, 좀 같이 놀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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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장 그 손 못 내! 너 지금 뭐라 했어? 죽고 싶어?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요?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저 여기...